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오늘 하디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도망간 친동생을 찾습니다. 갑자기 또 왜 이 친동생을 찾습니까? 아, 제 동생 어디 도망간 거 아니고요. 예,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행방불명됐습니까? 아마 저 지금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은데 예. 지금 많이 못 찾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 이 울산 지역의 한 인도변에 김기현의 도망간 친동생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한 10장 정도 내걸렸다 그래요. 예. 곧바로 이제 철거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친동생이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금 경찰 쪽에서 체포영장을 네. 발부받아서 지금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누군가 시민단체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이런 현수막을 지금 내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까? 예, 뭐 아직은 이제 혐의 수준이긴 한데요. 예. 지금 전해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울산 지역의 이제 아파트 건설 공사에 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체 예. 이제 참여를 시켜 달라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건설사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김기현 시장 동생과 더불어서 비서실장도 경찰 수사선상에 지금 오른 상황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김기현 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요? 동생만 수사 대상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네. 아직 이제 시장과 관련한 진술이 나온 거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조사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동생 관련됐죠? 또 비서실장 관련됐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 관련됐다라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 시장 측은 이거 결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공세다, 경찰에. 예.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방금 말씀 주신 김기현 시장이 당 소속이 어딥니까, 이분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예 지금 이거 이제 게이트로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울산 경찰 정치 공작 게이트. 아예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그 송철호 변호사.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공작을 차는 거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로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송철호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랜 친구다. 예.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울산 남구을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송 후보 후원회장이 조국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또 이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이 송철호 변호사를 지난해 9월하고 12월에 두 차례 만났다. 네. 그리고 그 직후인 지난 1월 달에 송 변호사가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고 상당히 이게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예. 지금 이제 아예 게이트로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저도 잘 압니다만 송철호 네. 변호사를 왜 만났습니까? 지금 뭐, 황 청장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고, 네. 또 현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보고를 받고 만난 사실이 있다. 네. 그리고 만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뜻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날 방안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만났다. 네. 전과하고는 상관없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한 가지가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 현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오해의 여지는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황운하 청장을 안다고 이야기한 게 이분의 성격이 바로 이런 성격이거든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있는 걸 네. 그대로 이야기하는 분인데 좀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황운하 청장.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 2016년 6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정권 눈치 본다. 예. 이래가지고 비판을 해서 그때 그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 그 그렇죠. 별명이 붙기도 했던 예.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직언을 이제 하는 네네. 그런 인물로 유명한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경무감으로 승진해서 이제 울산 경찰청장으로 온 거고요. 네. 뭐 경찰 내에서도 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아주 강력히 주장해온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네. 네. 어쨌든 참 늦게 승진을 해서 경무감이 되어서 울산청장으로 갔는데 또 이런 우연한 일에 또 구설수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이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쪽은 검경 수사권 그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편 들었는데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봄이 오면 남쪽 지방에서부터 개나리꽃이 피면서 확 올라오지만 우리 스포츠에서는 프로야구가 또 개막이 되죠. 잠실벌과 그리고 각 지방의 야구장을 메아리로 치게 할 응원의 메아리로 치게 할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립니다. 사실상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지금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프로야구 해설계의 큰별이시죠. 모두까기 인형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모두까기라 그래요? 왜 모두까기 인형이라 그래요? 글쎄요. 저는 까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분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순철 네. 해설위원도 저보다 1년 위시고 네. 같은 학교 출신이고 대학도 네네. 그래서 예예. 그쪽 대학 출신들이 모두 까기들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아. 저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아이고, 물론 알죠. 네. 제가 그냥 네. 네. 자 개막 앞두고 저 롯데하고 LG 경기도 보셨죠? 네네, 네, 다 봤습니다.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좀 쭉 보시기. 시범 경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파들이 박병호 선수, 김영수 선수, 황지윤 선수가 유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FA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옮겨가면서 예. 전력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 이렇게 예. 느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상당히 관중들께서 재밌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경기를 통해서는 삼성이 조금 전력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아가지고 예. 조금 불안감 요소가 있고 나머지 9개 구단은 예. 전부 다들 어느 팀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력들을 보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삼성은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수들이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고요. 예. 또 장원삼 선수도 부상이고 장필준 선수도 부상이고 이렇게 부상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전력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LG하고 그 넥센이요? 어디죠? 예, 롯데하고 네. 경기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네, 네, 신문에다 네. 그렇게 글을 쓰신 것 같,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야 네. 승리는 했지만 네. 유중일 감독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LG에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LG는 지금 야수들이 다 젊은 선수들이고 수비에 조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유재국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5선발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제 임진석 선수가 올라와서 그렇게 좋은 제구력을 갖추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 지금 유재일 감독이 조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9개 구단을 쭉, 뭐 10개 구단을 쭉 보실 때 네네. 그 가장 투수력이 좋은 구단, 그다음에 가장 네. 타격력이 좋을 것 같은 구단 네. 어떻게 네.
순서대로 한 3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타격으로 보면. 예. 타격으로 기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넥센도 박병호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거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 또한 팀은 SK가 워낙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도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예. 5선발을 다 갖추고 지금 출발하는 팀이 투수 쪽에서는 넥센과 SK거든요. 예. 이 두 팀이 5선발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투수 쪽에서는 이 두 팀이 가장 지금 앞서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가 예. 투수를 좋기는 하는데 예. 4선발과 5선발을 지금 다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지금 시작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제가 기억에 1981년도 올해가 이제 37년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81년대 됐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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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37년 정도 됐으면 이제 외국인 선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프로야구 전반적인 어떤 실력이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 외국인 선수들과 저희 선수들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실력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반전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보시기에 올해 우승 후보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네네. 지난 시리즈에 기아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올해도 기아가 계속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서가는데 SK와 넥센, 롯데가 전력 보강을 하면서 예. 이 세 팀이 가장 기아를 괴롭히는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롭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보통 한국 시리즈가 되면은 이제 한국 전체 시리즈를 우승한 팀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죠? 전반기, 상반기. 네. 그다음에 이제 페넌트 레이스를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올라오는데 보시기에 네. 아, 가까스로 컷오프를 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어느 팀으로 보세요? 글쎄요. 올해는 기아와 넥센이 가장 지금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네. 좀 질문치고는 약간 이상한 질문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또 사실 네. 관심이거든요. 저 다크호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이. 네네네. 네, 네, 예. 네. 어떻습니까? 네. 출신이 해태 출신이신데. 네네. 네. 이 기아에 좀 애정이 가시죠, 아무래도. 뭐 안 간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요. 예. 그러나 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왔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병호 네. 선수 넥센에 그리고 LG 네, 김현수 네. 선수 그다음에 KT의 네. 황재균 선수 네. 한번 다 보시니까 어떻대요? 지금 컨디션이요? 여전히 기량은 살아있고요. 특히 예. 박병호 선수는 걱정을 했는데 미국 가서 경기를 많이 못했고 예. 계속 마이너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 마음의 상처 또 경기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과연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한다는데 KBO 리그에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예. 그렇게 하고 봤는 걱정을 하고 봤는데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기우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예전 모습 그대로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예. 올해 그러면 홈런왕은 누구라고 예상하시고 홈런 몇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 40개 전후에서 최정과 박병호 선수가 겨루지 않겠는가 이게 예.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박병호 선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최정 선수가 사실 홈런왕을 차지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박병호 선수가 또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또 지켜보고요. 기아 양현종 선수하고 SK 김광현 네. 선수 네, 네. 이 에이스 자존심 대결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올해. 그럴 것 같습니다. 김광현 선수를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팔꿈치 수술을 했었는데 예, 예.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해가지고 예. 오키나와 캠프부터 시범이 때 나와서 투구의 속도가 150km를 넘나들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SK가 우승권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예. 김광현 선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 두 선수의 어떤 자존심 대결 맞대결이 예. 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 것 같습니다. 예. SK가 이니셜이 저 영어 이름하고 같아서요. 저는 은근히 SK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 외국인 선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 네. 가장 눈여겨봐야 될 투수진의 외국인 선수와 타격의 외국인 선수는 누굽니까? 우선 그 LG의 투수의 일순 선수가 있어요. 예. 그 이 선수가 제구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좀 그 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타자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KT에 지금 노아스 선수가 있는데, 예. 이 노아스 선수가, 노아스 선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KT에 그 외국인 선수 타자가 작년에 늦게 합류를 했는데, 네. 이 선수를 조금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 아까 역사를 이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일본으로 진출한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네, 이승엽 네, 선수도 네. 갔다 오고 뭐 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뛰거나 또는 대만 네.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뛰거나 이런 경우는 네. 좀 드문 것 같아 있습니까? 예, 그 뭐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일본인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뛰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요. 대만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일본 선수들이 우리 리그에 와서 뛰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남미 쪽에 뛰는 선수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 선수들이 와서 좋은 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옛날에 네. 그 프로야구 초기에 농심에 뛰었던 장명부 선수입니까? 아, 그 투수. 청보. 예. 예, 청보에 뛰었던 예 장명부 투수라고 있었죠. 예, 예. 예. 교포. 그다음, 예. 맞습니다. 교포. 대부분 교포 예, 선수들이 예. 와서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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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번에 그 아들인 이성곤 선수. 하고 네. 좀 안 여쭤볼 수 없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아, 이순철 해설위원의 아드님이 네네. 이성곤 네네. 선수고요. 지금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좀 네네. 이야기 나누셨어요? 어때요? 예, 뭐 가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네. 그 아직까지 주전을 하기에는 그렇다 백업 선수로 출발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전달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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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부산에서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아. 예. 뭐 백업 선수를 출발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기야 네. 뭐 워낙 선수층이 두텁고 그죠? 그래 놓으니까 또 네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결국 근데 큰 선수는 언젠가는 다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개막이 한 이틀 남은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이 추천할 만한 경기 개막전 중에서 뭐 있습니까? 뭐 다섯 개 구장에서 하는 경기가 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굳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두 구장 정도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한 경기는 강주 경기입니다. 강주 경기가 KT하고 기아인데 예. KT가 전력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 탈꼴찌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아 경기를 보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기아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올해 또다시 우승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늠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인천 경기인데요. 인천에 예. 지금 롯데와 SK인데 롯데가 전력 구강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우승을 이번에 근접해 있다고 하는데 예. SK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경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예. 올 시즌의 판도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네. 들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순철 네.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거 올해 전반적으로 프로야구팀 선수들 실력이 다 향상됐답니다.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순철 S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